함수 f(x)는 2분의 1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제곱 플러스 10x에 대하여, 자, x에 대한 방향성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절대값 있죠? 절대값 있을 때는 범위를 나눠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도록. 아, 그러면 이걸 보니까 k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놓고, 그죠? k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k를 이렇게 꺼져서 이게 사가대로 4개 만나도록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겠지. 4개로 만든 다음에 하나 더 꺼줘야 되네. 그러면 하나 둘셋 4개 되잖아요. 이 k 값들을 구하면 되는 거네. 먼저 fx 플러스 x 저 범위를 봅시다. 자, 절대값 바깥으로 나오게 해봐야 되겠죠. 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fx 플러스 x가 0 이상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fx 플러스 x가 되겠죠. fx 플러스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붙여갖고 나와야 되죠. 이렇게. 자, 요 범위 먼저 구해봅시다. fx 플러스 x가 0 이상이다. 이거. 그럼 fx 플러스 x는 여기에 x를 더한 거니까 2분의 1 x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플러스 x를 더하면 11 x가 됩니다. 는 2분의 1 x로 묶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9 x 플러스 22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판별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판별식 D 같은 경우에 99, 81, 마이너스 88. 자, 0보다 작죠? 그럼 항상 이 녹색,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는 항상 0보다 크잖아요. 항상 0보다 크니까 이 X의 부호에 따라 결정나는 거죠? X가 0 이상이면은 요게 양수가 되는 거고, X가 0 미만이면 음수가 되는 거네. 그럼 다시 이걸 고치 쓸수 있죠? 이거는 범위를 이제 정한 걸로 X가 0 이상일 때는 fx 플러스 x가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몰아놓읍시다. 편하게. 그러면 fx 플러스 절대값 fx 플러스 x 마이너스 6x는 k. 자, 이래놓고, 여기 y 하나 두고, 이쪽에 y 두개 만나는 것의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 구해놓은 것 아까 요 범위에 따라 이제 구하면 되겠죠. x가 0 이상일 때는 fx 플러스 fx 플러스 x가 되고,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좌변. 요거를 하게 되면은. 자, 는 2fx가 되죠. 자, 2fx니까 요거 2 그냥 곱합시다. 2 곱하게 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0x 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5x 되죠. 자, 는 x3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5x 이렇게 됩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fx, 자, 마이너스 붙여놔야 되니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죠. 되고 마이너스 7x가 됩니다. 자, 이래요. 자, 이두 번째 그래프만 그리면 되죠. 자, 이 그래프를 지금 FG가 지금 없죠. 요거를 GX라 합시다. GX라 그러면은 좀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면은 미분을 하면 되겠죠. G' X는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가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1하고 3,
535,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5, 3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수분해가 되죠. 0을 만드는 것이 1하고 5잖아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제 그려봅시다. 1, 5. 자, 됐죠? 0일 때는 0일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 5, 해놓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물론 여기 x고, g'x, gx. 0, 0.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죠? g1을 구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9, 플러스 15가 되고, 16, 그러면 7이 되죠. 1일 때 7이 됩니다. 5를 대입하게 되면은, 125, 마이너스, 5, 25, 그 다음에 9, 9, 5, 45, 9, 28, 마이너스 225, 더하기 75가 되죠. 이거 두개 먼저 더하면은 200, 그리고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1일 때 7이 되고, 5일 때 마이너스 25가 되네요. 자, 이 그래프는 0,0, 그죠? 지난다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왔어.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에 마이너스 7x잖아요. 마이너스 7x는 뭐 마이너스 1일 때 하나만 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1일 때 7. 자, 그리고 그 다음 필요 없는 건 지워야 되죠. 이게 0 이상인 부분이고, 0 미만일 때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네개 만나는 거 이거 이제 k를 꺼주면 되잖아. y는 k. 여기가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네 군데 만나잖아요. 자, 여기까지 그죠? 저는 세 개니까 k 같은 경우에는 7보다 작고, 근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네. 0보다 크다 해야 되네. 자, k 값이 되는 거는, 그러면은 k가 지금 정수로 했잖아요. 합을 구했죠. 그럼 여기는 1, 2, 6까지인데, 1부터 6까지 더하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합. 3, 3, 7이 21. 예, 중간식이죠. 21이 됩니다.